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몬스터볼 반지 케이스 종이접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몬스터볼처럼 생긴 이 반지 케이스를 열면 짜잔! 피카츄 반지도 함께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몬스터볼을 만들 빨간색 색종이와 하얀색 색종이는 각각 한 장씩 준비를 해주고 또 이 반지 케이스 안에 반지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 색종이는 색종이를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몬스터볼의 이 검은색 띠 부분을 만들 색종이는 색종이 한 장을 길쭉하게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른 색종이를 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두 장 준비했어요. 그리고 검은색 색종이 조금과 흰색 색종이 조금도 함께 준비를 해주시고요. 가위와 풀도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하얀색 부분부터 접어볼게요. 하얀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네모를 접어줍니다. 펴주고 돌려서 또 반을 접어볼게요. 펴주고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보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똑같이 접어서 방석 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여기 가운데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모인 곳까지 이렇게 반을 접어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봅니다. 자, 한번 펴주고 돌려서 또 똑같이 여기가 여기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볼게요. 자, 펴줍니다. 여기까지 펴고 위아래를 한번 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선이 보이죠? 이 선대로 한 칸 접어주고 끝까지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줄게요. 살짝 들어서 보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대각선이 보이죠?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상자 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 반대쪽도 이 부분이 여기에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대각선이 안쪽으로 접히면서 이런 모양으로 접히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선은 앞으로 한 칸 접어서 내려주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여기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줄게요. 미리 선이 나 있어서 상자 접기는 쉽죠? 자, 또 이렇게 한 칸 내려줘서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이 모서리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접어서 모양을 좀 사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이 완성됐어요. 자, 빨간색 부분도 한번 접어볼까요? 접는 방법은 하얀색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서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접어볼게요. 자, 빨간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반을 접어줍니다. 방석 접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펴주고 돌려서 또 반을 접어볼게요. 펴주고 이 끝이 여기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접어줍니다.
살짝 돌려서 아까는 여기 가운데까지 접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보다 조금 덜 접어볼게요. 자, 이 정도 남기고 접었어요. 여기 삼각형이 아주 작게 있다고 생각하고 접으면 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남았죠? 자, 펴주고 돌려서 똑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공간을 조금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한번 펴볼게요. 위아래를 이렇게 펴주고 아까처럼 여기 이 선은 옆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아까 상자 조립할 때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기가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어서 내려주고요. 자, 반대쪽도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도 이 부분이 여기 만나도록 이렇게 바로 접으면 돼요. 자, 위에 색종이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고 모서리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접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기 쉽죠? 처음에 만들었던 흰색 상자에 끼워보면 자, 이렇게 잘 끼워져요. 이번에는 반지 케이스 안에 반지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 저는 검은색 색종이로 만들었어요. 자, 검은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한 1cm 정도? 자, 이만큼 접어줄게요. 펴주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너무 작게 접으면은 이 반지 상자 안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어느 정도 조금 1cm 정도는 꼭 접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뒤를 돌려서 여기에 가위집을 한번 내줄 건데 자, 여기 피카츄 반지를 살짝 위에 대주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좀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반지 여기 두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반지가 들어갈 만큼 이 정도 네모를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네모 그린 것을 이렇게 반을 네모 안에서만 살짝 접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끝을 살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해서 끝을 이렇게 가위집을 내줍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었어요. 다음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고 여기 남은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앞으로 돌렸을 때 조금 못생겼다 싶으면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여기 끝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렇게 접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선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여기도 만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만나게 해주면 더 접기가 쉬워요. 여기도 이렇게 만나고 여기도 여기와 여기가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풀칠을 해서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풀칠을 해서 고정기도 풀칠을 해서 고정. 자, 이렇게 네 부분을 다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반지 케이스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쏙 잘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 길쭉한 색종이 두 장을 이용해서 한번 풀칠을 해 볼게요. 자, 한쪽 끝에 풀칠을 이렇게 해주고 색종이를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여기 빨간색 부분에 가운데부터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끝에 선에 맞춰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붙여주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은 한번 살짝 콕 집어주세요. 자, 다시 처음 만났던 부분이 나오면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한번 잘라줄게요. 검은색 색종이는 이 띠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주면 됩니다. 혹시 동그라미 자르는 게 좀 어렵다면 미리 먼저 한번 그려주고 잘라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대보고 크기가 좀 맞다 싶으면은 오케이 해줍니다. 자, 흰색 종이는 반을 이렇게 접어서 같이 잘라볼게요. 검은색 동그라미보다는 조금 작은 동그라미로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준 동그라미는 여기 검은색에 한번 대보고 크기가 맞으면은 이것도 오케이. 자, 잘랐던 동그라미를 조금만 더 작게 잘라볼게요. 자, 이 정도 크기로 잘랐는데 앞에 한번 대볼까요? 자, 그러면 대충 크기가 맞죠? 자, 하나씩 풀칠을 해서 붙여줄게요. 먼저 검은색 동그라미에 흰색 동그라미를 붙여주고 더 작은 동그라미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검은색 동그라미를 풀칠을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만났던 이 만난 부분 이 부분을 딱 숨겨주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몬스터 볼 반지 케이스 완성! 이 반지 케이스 안에는 피카츄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줄 수도 있어요. 피카츄 반지와 이 몬스터 볼 반지 케이스가 너무 잘 어울리죠? 만드는 방법도 많이 어렵지 않은데 너무 귀여운 몬스터 볼이 완성됐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